이렇게 변명만 하던 제가 일본에 온 지 10여 년 만에 드디어 김치를 담궜습니다, 여러분. 새우젓, 멸치액젓, 목과는 해외 동포님들 주목해주세요. 대체 가능한 재료로 시원한 액젓 들어간 김치 만들어보자고요. 멸치액젓 대신에 바로 남플라, 새우젓 대신에 마른 사쿠라의 새우. 그래서 저 일소팁은 남프라 소스와 마른 사쿠라 에비, 배추 반통으로 금방 먹어도 맛있는 겉절이 김치를 담궈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먼저 배추는 겉절이 김치처럼 세로로 길게 잘라요. 소금 두 큰술을 몇 번에 나눠가며 뿌려 배추를 절여요. 오래 두고 드실 거면 소금을 더 추가해서 절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전 겉절이 김치라서 소금 두 큰술만 넣었습니다. 소금이 녹아 배추가 잘 절여질 수 있게 마지막에 물 100g을 넣어 2시간 절입니다. 마늘과 생강, 거기에 양파 반 개 넣고 새우젓을 대신할 사쿠라 새우 한 스푼, 그리고 갈릭 솔트 또는 소금 1작은술 넣어 믹서에 갈아주세요. 일본식 야채튀김을 할 때 많이 쓰이는 사쿠라 에비를 새우젓 대신에 넣으면 풍미가 크게 업그레이드 돼서 더욱더 맛있는 겉절이 김치가 된답니다. 갈아둔 재료에 한국 고춧가루 3-4큰술, 거기에 멸치 액젓을 대신할 남프라 소스 2.5큰술, 역시 멸치 액젓이 들어가야 김치에 시원한 맛이 나는데 이 남프라 소스를 넣으면 시원한 김치가 된답니다. 매실액도 1큰술, 올리고당도 1큰술만 넣겠습니다. 일본 배추가 워낙 달고 또 전 달짝한 김치가 싫어서 설탕도 안 넣고 매실액과 올리고당도 최소한만 넣었습니다. 이제 골고루 섞어서 양념도 배추 절일 동안 같이 재워두세요. 그 사이 당근채 한 줌, 실파도 4-5cm 정도 크기로 잘라 한 줌 준비해주세요. 배추는 30분에 한 번씩 뒤집어 가면서 골고루 절여요. 배추를 접어서 부러지지 않으면 잘 절여졌다는 뜻이에요. 절인 배추는 물에 두 번 정도 씻어서 물기를 빼주세요. 물기 뺀 배추에 고춧가루 한 스푼 넣고 초벌 버무리기를 해서 고춧가루 색을 먼저 입히고 1시간 이상 숙성시킨 양념과 당근채 한 줌, 실파 한 줌도 넣고 이제 본격적으로 골고루 버무려 주세요. 통깨도 듬뿍 해서 버무려 완성입니다. 바로 먹어도 맛있고 두고 먹어도 맛있는 남플라와 사쿠라 새우의 풍미로 시원하게 맛있는 김치. 저는
김치 냄새 배지 않는 우리 집 법랑이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하겠습니다. 겉절이 김치를 만들었으니 그에 어울릴 만한 떡만둣국을 끓여볼게요. 떡 한 줌을 김치 만드는 동안 물에 불려두세요. 물 500ml에 먼저 떡국떡을 넣고 끓으면 물만두도 넣고 토리가라 스프 2분의 1 작은술, 소금 2분의 1 작은술, 국간장도 조금, 한숨 끓어 만두가 떠오르면 완성입니다. 지단, 두부, 소고기 볶음, 김까지 토핑하면 너무 먹음직한 떡만두국 완성! 금방 담근 겉절이 김치와 같이 먹으면 구수하고 시원하고 완전 꿀맛입니다. 어떠셨나요? 오늘은 멸치액젓 대신에 남플라 소스와 새우젓 대신에 마른 사쿠라 에비를 사용해서 맛있는 겉절이 김치를 만들어봤습니다. 액젓 못 구하시는 해외 동포분들은 꼭 한번 도전해보세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